어서오세요. 잠만보TV의 만보예요. 오늘은 블랙야크 알파인클럽 명산 100 바로 관악산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건설환경연구소 앞에 있습니다. 이 코스가 제일 짧은데 지금 뭐 시국이 시국인 만큼 사람 없을 때 오려고 지금 새벽 4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올라가려고 제일 짧은 코스를 지금 선택했고요.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시죠? 헤드랜턴 껴야 될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연구소 앞에서 버스 내리면 제일 짧은 코스 딱 등산로가 있어요. 버스 내리면 자 올라갈게요. 지금이 새벽 4시고요 서울에 해 뜨는 시간이 6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날씨가 이게 안 좋아서 뭐 해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등산로 초입이고요. 아,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저도 라이트만 켜고 이 진짜 시야가 멀리 안 보이기 때문에 처음 야간 산행 같은 거 하시면 길 잊어먹을 일이 크겠죠? 아무래도 전방이 정확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또 이정표가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산길처럼 생긴 등산로를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해 뜨기 전에 오니까 라이트 켜니까 벌레들이 막 달려드네요. 어우 벌레 싫어. 이 계곡 소리 들리세요 혹시? 계곡 소리? 등 잘못 갈 뻔했어. 여기 보면 등산로 이 길 따라 가야겠죠? 계곡을 가로치르는 것 같아요. 밤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방금 그 이종표 따라 내려오면 또 이종표가 있네요. 예, 저기 제가 가는 데는 연주대 방면으로 갈 거고 이제 1.86km 남았네. 이야 계곡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다리가 있어요. 다리 라이트 비추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라이트 비추고 갑니다. 물 맑은 거 보세요, 물. 진짜 들어가고 싶다. 야, 물줄기 보세요, 물줄기. 이게 관악산의 물줄기예요. 와, 좋다. 야, 이거 계곡이 안 보이니까 뭐 제대로 보여드릴 수가 없네. 야, 제 옆에 지금 계곡이 있고요. 너무 시원해 보여. 너무 시원해 보이고 대신 알 수 없는 벌레들이 계속 달려든다는 거.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등산은 급하게 올라갈 필요 없어요. 항상 여유를 가지고 올라가야 사고가 안 나요. 계곡을 가로질러 가면 이제 계단이 조금 나와요. 돌계단보다 사실 이런 계단들이 안전은 한데 힘들어. 아, 저같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힘들어요. 확실히 관악산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돌도 적당히 있고 데크도 적당히 있고 다 적당해요. 지금 길을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길인 것 같은데 길이 아니야. 야, 이거 계속 유정표 같은 게 없으니까 사람이 계곡 옆으로 가게 되네. 계속 다시 돌아와서 길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 계곡을 건너오면 길이 있네요. 아마 여기지 싶습니다. 뭐 어디에도 등산로라는 표시가 없네요. 오시다 보면 깔딱 고개 아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것 같은 고개인데 너무 힘들어요. 아 버섯이 있네요. 버섯 안 돼. 먹으면 안 돼. 아 먹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시간 정도 왔고요. 조금 쉴게요. 아 너무 힘들어. 물도 좀 마시고. 지금 한 시간 정도 왔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갈림길이 지금 두 개가 나왔는데 왼쪽 오른쪽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정표는 뭐 안내표나 이정표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없어가지고 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그게 조금 위험해. 지금 비가 어제 왔기 때문에 바닥이 다 젖어 있어. 예, 바닥이 다 젖어 있고 제가 정상쯤 도착할 때는 아마 해가 뜰 거예요. 뜰 건데 쉬운 코스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이정표가 나오네요. 연주대. 저는 연주대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좀 동이 트기 시작했는데 저기 혹시 보이세요? 기상 관측소. 아 그냥 어느 정도 온 것 같네요. 아 더워라. 멀리지만 멀리서 보이지만 지금 동이 트는 서울 시내가 보이네요. 아 힘들어. 이제 조금 한 30-40분 더 가면 될 것 같아요. 고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저기만 오르면 아마 능선일 것 같아요. 능선. 자 방금 그 길 따로 딱 보면 이제 능선이에요. 능선 한 곱이 넘겼죠. 거의 다 왔어요. 자 왼쪽에 보시면 딱 계단 이제 데크 계단 올라와서 왼쪽에 보시면 왼쪽으로 가면 등반해야 돼요. 좀 빡센 코스고 오른쪽 저기 산불 조심 보이고 이쪽이 뭐 보이죠. 오른쪽으로 가면 순환마 코스예요. 저는 오늘 순환마 코스로 갈 거예요. 순환마. 간악산 기상 레이더 관측소 이정표가 있네요. 자 여기가 순환마 코스. 순환마 위험하지 않습니다. 갈림길에서 능선이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 줍니다. 내려가 주면 헬기장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저기 보이는 게 아마 헬기장인 것 같습니다.
자, 관제탑에서 쭉 내려오면 여기가 바로 헬기장이고요. 서울시내 보이죠? 자, 저희가 기상관측소예요. 거의 다 온 거예요, 거의. 조금 가야 돼요. 자, 헬기장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또 이정표가 있어요. 저희는 연주함이 아닌 연주대로 가는 겁니다. 연주대.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제발 저기가 마지막 계단이었으면 좋겠어요. 계단이 너무 길어. 아, 다 왔을 거예요. 어떠세요, 연주대? 좋죠? 너무 그림 같아요, 저게. 가짜 같아. 너무 이뻐요. 아, 서울 시내도 지금 구름이 껴서 그렇지 정말 오랜만에 이런 맑은 걸 볼 것 같아요. 오늘 어제 비가 좀 왔기 때문에. 그리고 기상관측소 이제 마저 올라갈게요. 까마귀 보이시죠? 지금 머리 위에도 엄청 많아. 새똥 떨어질까봐 되게 불안해요. 뭐 새똥 맞으면 로또 사라는 말도 있지만, 아, 그래서 맞기 싫네요. 아, 이거 완전 너무 많아요, 까마귀가. 아, 방금 이렇게 길 따라서 보면 짜자잔, 정상이에요, 정상. 정상서. 아, 관악산 정상 도착했고요. 저 혼자 있어, 저 혼자. 너무 좋아요. 새벽 3시 일어나서, 아, 새벽 3시 일어나서 관악산 올라온 거 너무 좋네요. 지금 딱 6시에요, 6시. 2시간 만에 딱 찍었는데, 여기를. 아직까지 사람은 아무도 안 올라오고 있네요. 정상석 인증했으니까 이제 제가 만들어 온 도시락은 아니고 주먹밥이 있는데 그거 먹을 자리 한번 찾으러 한번 가볼게요. 매트부터 깔고. 그리고 제가 어제 밤 12시에 만든 주먹밥이에요. 군대식 주먹밥. 자, 마스크를 벗도록 할게요. 뭐 아무도 없으니까 일단은 조금 비주얼은 좀 안 좋아 보이죠. 재료는 상당히 알차. 비엔나 소세지, 당근, 감자, 버섯, 파프리카 다 볶고 막고, 그 다음에 참치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케찹, 마요네즈, 참기름까지 넣었어요. 이 김은 김도 멸치 자반이야. 그러니까 모듬이죠, 모듬. 아, 비주얼이 안 좋아서 보여주기 싫은데 제가 밤 12시에 만든 거예요, 12시. 먹어볼게요. 와, 이만 알고 나 이거 소질 있나봐. 이렇게 보여줘야겠다. 안에 비엔나 소세지 보이죠? 비엔나, 뭐 참치, 당근, 뭐 이런거 다 들어있어. 거기에 소스는 참기름이 들어가 있고, 참기름에 케찹 마요네즈.
브링냐카 알파인 클럽 명산 100을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산이죠. 근데 딱 코로나 터진 이후에 뭐 갈 시간도 잘 안 나고 막 시작이 어렵더라고. 첫 시작이. 그래서 어제 캠핑장도 요즘 못 가니까 그래 알파인 클럽 해보자 해서 이제 이미 가입을 했지만 예전에 이제 시작한 거예요. 한옥산 지금 세 번째 온 건데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그리고 또 코로나 딱 터지면서 아 낮에는 가면 안 되겠다, 주말에도 가면 안 되겠다. 월요일, 지금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12시 이 주먹밥을 싸고 그리고 2시간 자고 3시에 집에서 출발했어요. 3시에 출발해서 아까 그 밑에 이제 서울대학교 있잖아요. 거기 주차를 하고 이제 버스 타고 올라오려고 했어. 근데 그 첫 차도 5시 반인 거야. 그걸 타고 오면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이제 아니까 평일이라도. 그래서 이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4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죠. 여기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지금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맛 없어 보이죠? 진짜 맛있어. 오늘 온 코스는 제일 짧은 코스예요. 2시간짜리 코스인데 제가 예전에 올 때는 사당역에서 올라왔거든. 국기봉 쪽으로 해서 그쪽 코스로 능선을 타고 쭉 오면 올 수 있는데 아, 거리는 짧은 대신 여기가 쏘니까 직감으로 그게 너무 힘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길이 오늘 처음인 거죠. 근데 야간 산행이야.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벌레가 좀 많은 것 빼고는. 시원한 물을 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올 때는 500ml짜리 그냥 생수병을 들고 와서 조금씩 마셨어요. 퍼질까봐. 근데 이제 날개 물통에 시원한 물을 이미 해놓기 때문에 이건 정상에서 마시려고. 자, 오늘은 블링야크 알파인 클럽 백대명산 그 첫 번째 산 관악산 정복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